반갑습니다. 김봉중입니다. 네, 정말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제가 세 번째 의문 중에 미국은 잘난 대통령보다는 못난 대통령이 많은데 왜 미국 사람들은 이게 못난 대통령보다는 잘난 대통령을 이렇게 숭아하느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대체로 미국 사람들은요 실패한 것을 빨리 잊대요. 못난 것은 빨리 잊어버립니다. 잘하는 것을 자꾸 잘하도록 만들어요. 참 놀랐습니다. 저도 이 지도교수에 굉장히 이게 고맙게 생각하는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그 지도교수가 뭐 논문을 써오라고 어느 정도 써오라고 이제 아주 밤샘을 해가지고 뭐 이게 사전 보고 제가 알도 못한 어려운 단어 써가면서 막 멋지게 써가는데 지도교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고쳐라, 고쳐라. 그러다가 야 이제 포기하고 콩글리시든 어떻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이제 영어를 쓴 거예요. 그럼 지도교수가 극찬해요. 바로 요거다 이거예요. 바로 요거다. 이렇게 써야 된다. 지도교수님이 고마운 게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우리 아들도 저기 앉아있는데 아 얘들 키우면서 정말 이게 못한 거 있으면 짜증나잖아요. 저는 가능한 못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선우의 아빠가 너 수학 못한다고 뭐라고 하더라?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잖아. 거의 수학 못한다고 학원 보낸 적 없습니다.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하라고 이렇게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도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조금 학교를 다녔다고 영어는 조금 하대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에 오니까 이게 국어도 안 되지 영어도 안 되지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잘할 수 있는 걸 잘하라. 안 되는 것은 안 돼요. 저도 수학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배려. 사실 저의 이렇게 철학을 교육 철학이라면 굉장히 거창한 것인데 제가 한 가지 교육 철학이 있다면은 적어도 학부생 과정에서는 절대 뭐라고 남을 하지 않습니다. 칭찬만. 우리 이제 대학원생들이나 있으면서 에이 교수님 거짓말하는데 대학원생은 다릅니다. 대학원생은 주 제가 이제 피를 봐야 되고 학부생들은 이제 가능하면 이제 자부심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주로 이 훌륭한 대통령들을 중심으로 계속 미국의 가치를 재생산하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은 저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아까 학장님이 내일 출판된다고 했는데 오늘 저라면 오늘 출판 인쇄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위즈덤 하우스에서 이런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이런 제목으로 책이 지금 딱 끝난 책이 나왔는데 제가 요청해서 지금 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번 강연 때는 책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개인 책 얘기를 해가지고 아까 이만큼 가까운 미국 그다음 이 책 한번 책 두 권 읽으면 대충 강의 내용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혹시 다음부터 안 오실까 봐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나요 글로 할 수 없는 얘기를 또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게 시간은 같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한 나라의 리더가 과거를 차갑고 어두운 시선으로 보느냐 아니면 따뜻하고 밝은 시선으로 보느냐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로 나타난다. 과거사의 어두운 부분보다는 밝은 부분,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키고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미국 대통령들은 미국적 전통과 가치관을 세우고 튼튼하게 가졌다. 미국이 만들어진 전통이자 신화라면 그것을 창출했던 주역은 대통령의 눈길이었다. 이게 마지막인데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진짜 마지막입니다. 아, 제가 고민하다가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급히. 처음 시작할 때에 이제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는 성주기가 나왔는데 이게 매듭을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미국사 전공한 사람들이 이번 시국을 어떻게 보느냐 생각할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리처드 닉슨 74년에 사임합니다. 미국 민주주의 헌정사의 치욕적인 날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탄핵이 거의 확실시 되니까 그냥 사임해버린 거예요. 대통령 닉슨을 사임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계기가 뭔 줄 압니까? 요거예요.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닉슨을 사임하게 만들었던 이 스타, 영웅이 뭐냐면 위슬블로워, 휘파람 부는 사람. 우리말로
내부 고발자 그렇습니다. 네, 내부 고발자. 이 한국사 이게 박사신데 이렇게 잘하십니다. 아, 내부 고발자. 양심 선언하는 사람들. 이 사람 때문에 닉슨이 손을 든 거예요. 그 다음에 닉슨은 거짓말을 계속 합니다. 근데 측근들은 닉슨 편을 안 들어요. 닉슨이 사임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계기가 뭔 줄 압니까? 이제 특검이 꾸려져요. 워터게이트 사건들을 조사한 특검이 꾸려집니다. 특검이 닉슨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법무장관을 부릅니다. 법무장관은 핵심 장관이잖아요. 저 특검 사임시켜, 해고시키라고 해요. 법무장관이 No. 나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건 올바른 처사 아니라고 사표를 내버려요. 화가 난 닉슨이 법무차관을 부릅니다. 야, 네가 해임시켜라고. 그러니까 법무차관이 No. 사표를 내버립니다. 이 두 법무장관 차관이 사표를 던졌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미 닉슨 사실상 끝난 거예요. 사실은 끝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은 이번 우리나라의 시국을 보면서 한편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대요. 이게 날아갈 것 같은데 또 한편은 정말 가슴이 답답해요. 왜 기분이 좋은가 여러분 잘 아시겠죠? 공감이 가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왜 답답한 줄 아세요? 위슬블로우들과 이 측근들 중에서 양심 고백한 사람이 턱없이 작아. 투가 없어요. 이 얘기에서 제가 몰매를 맞아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안 당해도요. 만약에 충분한 위슬블로어라든지 강요나 측근 관료들이 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튼튼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차라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후자가 나왔을 텐데 아 그래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지는 죽음 강연 내내 뭐 긍정적인 것을 부각시키고 막 그러더니 이게 마지막이 뭐냐 기분 나쁘게 암울하게 근데 제 메시지는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몇 사람 안 되지만 그 내부 고발자들 그 몇 명의 국회의원들 정말 눈물 납니다. 그 다음에 양심 선언하는 사람들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도 우리가 추앙해야 돼요. 미국처럼 그 사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요. 영화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대화 속에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고 영화를 만들어야지 맨날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런 얘기 이제는 지겹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 일상 속에 대화해서 영웅을 만들어요. 영웅이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유사한 사건이 나올 때 영웅이 또 나옵니다. 영웅이 메말른 과거에서는요. 영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작은 바람은 사실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 일상 생활에서 우리들이 영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탄탄한 거예요. 그래서 못다한 얘기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